정재형 사랑합니다. 성재의 테스트. 진성 배알단 충성도 테스트. 배성재를 외치면 선물이 없고 저랑 통화만 할 수 있고요. 백화점을 외치면 바로 전화가 끊기고 백화점 상품권이 나갑니다. 오늘 퍼주는 거냐고. 이건 무조건 다쿠라고. 채팅창에 그냥 백화점 상품권을 뿌리겠다는 소리. 윤태진 씨도 세 분의 선택만 받을 정도로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됐었는데 오늘도 탈탈 털리는 모습을 보게 될지. 자, 오늘은 저랑 꼭 통화하고 싶다, 배성재를 이만큼 좋아한다, 백상보다 배성재다 하는 분들의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. 남자랑 통화한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. 있고. 여보세요? 배성재 대 백화점. 하나, 둘, 셋. 백화점. 자, 첫 콜 가볍게 스타트를 했고요. 백화점 잘 다녀오시고요. 배디, 저 오늘 남친이랑 헤어져서 너무 우울해요. 배디 목소리 듣고 위로받고 싶어요. 속는 샘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배성재 대 백화점. 하나, 둘, 셋. 백화점. 배라버니 팬이에요. 목소리 좋아서 배텐만 들어요. 쓸데없는 사족을 달지 않은 거 보니까 담백하네요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재야 또 속냐? 담백한 군필 여고생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배성재 대 백화점. 하나, 둘, 셋. 백화점. 전화 주세요. 배성재 아나운서가 제 이상형이에요. 통통한 배디 너무 좋아요. 진심. 하트까지 표기하셨는데. 아, 이분한테 한번 해볼까요? 배성재 대 백화점. 하나, 둘, 셋. 백화점. 에그머니나 배디 다 상품권 외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진짜 배성재입니다. 아, 이분 담백해요. 채팅창의 강한 긍정은 뭐다? 배성재 대 백화점. 하나, 둘, 셋. 응, 백화점. 저 노래 잘 부를 수 있어요? 전화해주세요. 노래? 그래요. 노래 부르고 싶다는 거 방송에서. 자, 여보세요. 배성재 대 백화점. 하나, 둘, 셋. 백화점이요. 자, 타방송사 예능국 막내 PD예요. 성재형 왕팬이고요. 방송 대통합 이뤄봐요. 전화주세요. 이분은 방송을 그래도 아니까 예능국 PD인데, 그죠? 여보세요? 배성재 대 백화점. 하나, 둘, 셋. 백화점이요. 이거 어느 방송국이야 이거? 내가 알아낸다 이거는. 제가 방송 짬밥이 그래도 거의 12년 차라 뒷번호 알면 잡아내요. 나중에 봅시다. 현피 한번 봅시다. 성재 상처 안 받는 척. 속보. 배알단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. 이번 주 크리스마스에 최대 굴욕을 당했던 게 남이춘 윤태진 씨잖아요. 예고 없이. 그럼 과연 윤태진은 누구를 택할까?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굴욕을 당했던 남이춘에게 전화를 예고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받으면 실패, 뭐, 이건 무효고요. 요건 좀 긴장되네요. 과연 누굴 택할지. 회식 중인가 본데요. 안 받네요. 이건 무효! 예. 지난 크리스마스 때 그 본방사수 전화. 네. 백화점 대 남이춘. 3승 8패로 백화점 상품권에 크게 밀린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. 그렇군요. 밀렸다고 생각하시는구나. 전 제가 노래를 부르고 떠났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. 승리하고 갔다. 굉장히 기분 좋게 집에 간 것 같은데. 이건 문과 감성보다 예체능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아, 3대 8인데도 내가 이겼다. 난 이겼다. 이게 어디 네. 쉽게 산법이죠? 윤태진 씨에게 전화도 했었는데. 아, 그래요? 아, 진짜요? 최종 전화가 그거였나 보다. 이 정도면 저희가 몇 번 했는데 어지간하면 SBS 전화번호 외울만 하지 않나요? 아, 지금. 제가 받았으면 당연히 당연히 백화점을 외쳤을 텐데.